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블릭의 제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번엔 뭐 살까 시간인데요. 지난 투표를 좀 봤습니다. 하이레솔루션이 70%가 넘는 엄청난 그 비율을 가지고 1등을 했더군요. 자, 그래서 오늘 비교할 녀석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. 바로 MG 진무사 건담과 MG 무사 건담 마크2입니다. 개인적으로 이 둘 상당히 좋아합니다. 네, 무사 스타일도 참 좋아하지만 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게 칼이거든요.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아 확실히 약간 일본 무사풍이 강하다라는 거 확실히 느낄 수 있는데 이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아 약간의 호불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확실히 저는 해봅니다. 먼저 진무사 건담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사실 이 프로포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. 폐담을 따라가기 때문에 베이스가 상당히 좋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즈의 분할들이나 이 살벌한 분할들이 정말 눈에 많이 들어갔었죠. 이게 지금 실이 하나도 없이 분할되어 있는 것들이에요. 특히나 이 파이프들 다 분할이고요. 실이라고 할 게 머리에 들어가는 게 다예요. 지금 여기 양옆에 이 정도고 다 파즈 분할입니다. 상당히 조립하는데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파츠들이 다 이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상당히 조립하는 부분이나 보는 맛에서 좀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무사 건담 마크2입니다. 아까와 같이 이제 무사 스타일이긴 한데 장갑이 좀 다르죠. 검은색이기도 하지만 이번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. 진무사 건담 같은 경우는 일반판에 코팅이 안 됐지만 무사 건담 마크2는 일반판인데도 코팅이 되어 있죠. 그 부분이 상당히 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. 아이 금색 코팅들은 아주 보기 좋거든요. 그렇다고 뭐 칼날에 코팅이 안 되어 있느냐 되어 있거든요. 실버로 아우 보기 좋습니다. 그래서 파츠 분할 이쪽도 파츠 분할은 상당한데 이 금색 코팅 위에다가 파츠를 씌우는 방식 추가로 조립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었고요. 이게 보는 맛들이 확실히 무사 시리즈가 다 있는 것 같아요. 재미가 없지가 않아요. 다 재밌어요 보는데 하나하나. 자,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걸 사실 건가요? 예, 뭐 이제 코팅이 없지만 디테일이 좋은 뭐 진무사냐 아니면 코팅되어 있고 멋있는 무사 마크2냐. 사실 뭐 진무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전국의진 사면 됩니다 여러분들. 걔도 코팅 다 되어 있고 화려하기 때문에 볼만하죠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란에 여러분들 꼭 투표 한 번씩 해주시고요. 또 궁금하신 비교해봤으면 하는 프라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제가 또 확인해보고 영상으로 만들어볼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재룡이었어요 여러분. 안녕. 바쁘시.